거기 나왔어. 아, 좀 잘 좀 집어봐. 답답해. 이럴 때일수록 집어봐. 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유튜브 게임 삐에로 집에 초대받다 살아서 탈출하라 라는 게임이라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단순히 영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유튜브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조 트랩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걸어서 숨겨져 있는 그런 선택지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유튜브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채널의 이름은 선택하라 최종화면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저작권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요. 카이조 트랩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피에로 가면이네. 오, 페이데이 찍으러 가는 건가? 어? 우리나라 거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어? 잡혀 있는 거야? 아, 근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아쉽습니다. 복면이 씌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벗었어요. 지금 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고 이렇게 뽀시락거리는데 운전자가 한 번을 뒤를 안 돌아본다고? 귀가 별로 안 좋나봐요. 그럴 수 있지. 후드를 뒤집어써서 그런가? 잠깐 기절했다가 지금 다시 제정신 차렸어. 어, 이제 돌아본다. 어, 마스크 썼네. 플레이. 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 대박! 오, 야, 소리 흐르는 거 봐. 이거 일시정지 하지 말고 그냥 눌러야 되는 건가? 좋아.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빠르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이다, 도망친다? 옌병하고 얌전히 기절한 척 한다로 가겠습니다. 기절. 어? 뭐야? 아, 다시 씌웠네? 또 기절시키는 거야? 죽었어? 아니야, 쉽게 안 죽이겠지. 바로 죽였을 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왜 차에 실어놨겠어요, 그죠? 좀 납치를 하려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게서 잠깐 기절시켜놓고. 어? 코로나 걸린 건가? 얘 코로나 환자인데 격리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 야, 와, 팔 엄청 세게 묶였어 지금. 와, 피 안 통하는 것도. 야, 야, 마스크 써. 막 아 이러는 거 들으면은 완전 그냥 한국인이야. 말투가 대사는 없는데 좀 한국인인 게 완전 보여요, 그죠? 재밌네. 일부러 대사는 안 넣었나 봐요. 가위? 오른쪽에 가위가 떨어져 있네? 지금 의자에 묶여서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 왼쪽에는 망치인가요? 몽둥이를 이용한다. 칼을 이용한다. 가위를 이용한다.
책상 모서리를 이용했나? 칼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칼로 가보자. 뭘 자르려고 하면 칼이 제일 무난하지. 가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쓰기가 어렵고. 거기 나왔어. 아, 좀 잘 좀 집어봐. 아, 답답해. 이럴 때일수록 찝찝하게. 뭐야? 게임 오버 된 거야? 재도전? 우와, 대박 신기해. 야, 재도전이 있나봐. 개념 세이브 오졌다. 우와, 진짜 재밌네. 되게 잘 만들어. 진짜 게임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묶여있는 거를 풀면 안 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야. 오,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몽둥이를 집어가지고 묶인 상태로 싸워야 되나봐. 아주 옌병이. 큰일 났는데? 어? 몽둥이, 몽둥이. 아, 뺏기. 아이씨, 어려운데? 책상 모서리, 가위. 솔직히 상식적으로 가위 아니냐? 책상 모서리는 애초에 이게 나무잖아. 책상 모서리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답일 것 같진 않은데. 어, 왔어, 왔어. 이제 가위로 푹찍? 와, 어쩌다 보니까 네 개의 선택지를 다 보게 됐네요. 역시 찍기 하나는 더럽게 잘하는 우리 플레임. 책상 모서리 했는데 다, 야, 책상 모서리도 죽으면 진짜 핵반전 아니냐? 완전 개꿀잼인데? 이러고 게임 오버라고? 아니, 나무로 돼 있는 책상 모서리를 어떻게 이게 끊긴다고? 가장 가망성 없어 보였던 게 정답이었네요. 그 왜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등장하는데 저거 책상 모서리 하니까 왜 범인 안 나와? 옌뱅. 잠겼네요. 나 찾고 있어. 발견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이거 고민되네. 아,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본 거를 선택하자. 내려가는 것도 있었던 걸 나중에 봤거든. 난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올라가자. 오, 머리 좋아. 좋아요. 오, 한국말 나왔어. 여기 어디야, 이씨. 오. 어쩔 것이야. 어쩔 것이야. 뭐야, 저거 리모컨이야? 중간쯤에 숨는다. 먼 곳에 숨는다. 가까운 곳에 숨는다. 애매한데? 나 장소를 다 제대로 못 봤어. 중간쯤으로 가봅시다. 아니, 너무 가까운데? 너무 대놓고 숨는 거 아니야? 백방 들키지 이러면.
이겼다. 다시 잠금장치 풀고. 어? 풀려있네? 어떻게 풀었냐? 열쇠로 푼 건가? 자, 이제 유리창을 부셔. 열쇠 씨. 아, 머리를 후려친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열쇠를 가지러 피에로에게 간다. 열쇠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본다? 아, 당연히 포기해야지. 지금은 늦었지. 뭐 이번엔 내려가 보게. 되게 뭔가 팝콘 먹으면서 보는 것 같네요. 선택지형 영화인가? 화장실? 어? 샤워실로 들어간다라는 선택지가 뒤늦게 생겼어요. 히든 선택지가 있네? 와, 대박 사건. 너무 재밌고? 이럴 땐 샤워실이지. 갓겜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신기하다. 와, 유튜브 하나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 페일이라고? 와, 처음부터네? 대박. 지금이다, 도망친다. 아니, 도망칠 수 있을 리가, 근데. 오, 워윅이세요? 겁나 잘 뛰네. 오, 어떻게 또 무사히 도망쳤네요? 도로야. 아! 왜 이렇게 뜸들여? 그냥 미친듯이 도망쳐야지. 다시 잡혔나, 그러면? 아, 첫 번째 선택지는 뭘 선택하든 그냥 잡혀오네. 자, 여기에서 그럼 책상 모서리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래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계단 아래로. 이번엔 샤워실이 안 나오네? 첫 번째 칸에 조용히 숨어보자.
잠그지 말고. 아니 그걸 왜 잡고 있어? 차라리 잠그든가. 이런 제기랄.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여기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중간쯤 숨는다로 했었잖아. 먼 곳으로 숨어봅시다. 먼 곳으로. 다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와앙 이러고 그럴 줄 알았다. 아, 또 페일이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숨어보자. 저 226이라는 숫자는 뭐죠? 아니 이건 솔직히 너무 대놓고 숨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못 봐?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 비명 소리 뭐야? 어 약간 나랑 동료인데? 그럼 중간쯤에 숨고 열쇠를 포기하고 다른 길 찾지 말고 열쇠를 가지러 피에로한테 가봅시다. 가자. 그래 가자. 소화기 가져가면 안 돼? 그걸 맨손으로 간다고? 너무 멍청한데 주인공이? 아직 쓰러져 있으려나? 쓰러져 있으면 레전드. 100% 안 쓰러져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직도 쓰러져 있잖아. 대박 사건. 야 몽둥이 다시 하나 집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엉덩이부터 만져보자. 열쇠. 아 지금 손에 있는 게 열쇠야? 야, 제정신이야? 그냥 도망가야지! 아, 나 같으면 진짜 그냥 도망간다. 볼일 봤어. 끝났어. 상대가 누군진 궁금하지 않아. 빨리 가. 빨리 가. 제발 헛짓거리하지 말고 가요. 호기심은 고양이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삐에로가 한 명이 아니면은 더 반전인데. 좋아. 열쇠? 열렸다. 밖에. 밖에. 소리 질러. 사람 살려.
아, 그럼 촬영을 못하나? 엔딩이엄? 저 왼쪽 차량 딱지 붙은 거 실합니까? 어! 끝났군요. 재밌네요. 막 진짜 게임 자체로 평가를 하면은 되게 깔게 많은데 난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게임화했다는 거에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나쁘지 않았어. 얼굴을 벗기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의 모든 선택지 다 보는 거 아닌가? 가면을 벗겨본다. 뭐야! 바로 일어나 버리네. 이제 잡히겠지, 문 따다가. 어? 탈출했네? 아니,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부린다고? 아, 얼굴을 확인하든 안 하든 똑같은 엔딩이에요? 뭔가 조금 아쉽네요. 엔딩, 그, 선택지에 대한, 그게 없어. 이유가 없어. 나 혹시나 잘못 눌렀나 하고 제목을 봤는데, 가면을 벗겨본다가 맞네요. 아,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엔딩, 그, 선택지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둘 다 같은 영상이 나와버려서 이거는 이건 좀 그렇네. 이건 많이 아쉽네요. 엔딩 분기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히 손 잡혀서 아! 아!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문 열더니 야 밖이다. 아씨. 뭐지? 이츠 낫 오버래요. 뭐야 이건? 뭐지? 8분짜리 영상인데? 깜짝이야. 저게 뭐야? 뭐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초 공개도 했었네요. 자, 이렇게 끝낸 피에로 집에 초대받다. 살아서 탈출하라. 일단은 영상이 되게 참신해요. 너무, 너무 재밌게 잘했고. 어, 이게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그 책임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조금 더 다양성을 높이면 정말 끝내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내가 선택지형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 앞으로도 이런 유튜브 게임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